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외출할 건데, 오늘 은행 들렸다가 작업실 갔다가, 그 다음 새로 이사할 집까지 갔다 올 거예요. 오늘 새로 이사할 집에 박멸창 설치 기사분이 오신다고 해서, 박멸창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집에 사이즈 좀 재고 오려고요. 가구 같은 거놓것좀 대략 정해야 돼가지고, 사이즈 재고, 그러고 올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올게요. 안녕. 저 지금 이 줄자 챙겨서 이사할 집에 왔어요. 이번에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건조기랑 세탁기가 있어요. 이게 세탁기다.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인덕션, 주방. 일단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서랍. 그리고 이거는 오븐 겸 전자레인지. 이것도 옵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집에 있는 오븐이랑 전자레인지는 팔거나 버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안 열리는 거야?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수납할 공간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린이 화장실을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린이 화장실 놓고 이쪽에 보니까 여기에 수납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수납할 데가 많아서 괜찮은데? 이쪽도 되게 깨알 같은 수납장이 있어요. 여기랑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거실인데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은 잘안 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작은 거실에는 그린이 캣타워 놓고, 그 다음에 원형 탁자 이런 식으로 놓고 깔끔하게 사용하려고요. 되게 작아서 많이 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 여긴 냉장고. 냉장고, 냉동실, 그리고 화장실.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아요. 여기 화장실도 여기 누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방이 있는데 이 방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침대 하나 놓으면 거의 꽉찰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는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 이렇게 있는데, 옷장이 생각보다 그래도 안에 넓더라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있어요.
오늘은 아보카도 샌드위치 해 먹을 건데 아보카도가 드디어 익었어요. 저 이번에 아보카도 씨앗 또 키워보려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 안 했는데 아보카도 씨앗을 거의 2년 동안 키웠잖아요. 근데 그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치기를 잘못했는지 가지치기 한 다음부터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도전하려고요. 지금 좀 막 익은 건 아닌가 보다. 이것도 전자레인지 한 번 더 돌렸더니 이렇게 물렁물렁해졌어요. 식빵이 너무 작아서 4개 구웠어요. 완전 푸짐해. 제가 까먹고 코코넛 워터를 안 먹었어요. 엄청 흘릴 것 같아요. 여기에 치즈도 넣을 걸 그랬어요. 치즈 너무 맛있었을 것 같은데. 저 이번에 구내염이 너무 크게 나서 영양제 챙겨 먹으려고요. 이거 우수물 예전부터 조금 챙겨 먹었는데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거 챙겨 먹으면 기운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똘망똘망해지고. 그래서 아침이나 낮에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투명 아크릴 테이블을 제가 샀어요. 제가 이사 갈 집에 턴테이블을 꼭 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찾다가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걸로 샀어요. 여기 턴테이블 놓고 뭐 화병 같은 거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세로 길이가 좀 길어서 들어가겠죠, 집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페트병에 이렇게 발화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 이거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발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보면 밑에만 살짝 물이 닿게 하는 거예요. 여기 씨에 이 부분만. 이쑤시개 없어도 페트병 하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다. 들어가. 오빠한테 물어볼까? 오늘 너네 집 간다니까. 야, 5만원에 사, 5만원. 오빠가 아무. 고생했어. 집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 취향이 확고해. 고생했다. 짠. 경건하네. 수상한 윤겸이. 웬일이야. 야, 많이 마셨어. 웬일이야. 얼마나 좋다. 잘 들어가시겠어. 진짜 오는 거 아니지? 어, 눈물 나. 나 같이 올 뻔했어. 진짜 나도. 나도 참았다. 오, 아무도 안 먹은 거야? 오늘 점심에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 저녁을 위해. 진짜. 맛있는데? 안 매워. 아, 맵네. 맵네? 진짜? 아, 매워. 먹을 수 있겠어? 어, 참치 순두부찌개 밀키트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랑 계란말이 해서 먹으려고. 명란 계란말이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해동시켰어요. 이게 해동이 덜 돼서 안 나와요. 같이 앉을 거야? 이거 망한 계란말이 먼저. 순두부찌개 진짜 맛있어요. 요즘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편하게 입고 나갈 건데 오늘 작업실 갔다가 일하고 그리고 아는 언니도 만날 거거든요. 갔다 올게요. 안녕. 갔다 올게. 어, 진짜? 어.
시간 몰라. 거야? 아, 나 손도 씻고 올 거야. 손끄떡거리네. 저기 씻고 와. 먼저 먹을게.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아, 어머. 하나라고 내가 먹을게. 네. 여기서 만날 줄이야. 진짜 여기에 숨어 있네. 진짜 예쁘다. 귀엽다. 근데 여기 뭐 넣으려고 해요? 그 들고 다니게. 아. 다현이 만날 때 들고 오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걸로 화장실 나한테 뭐가 무슨 거 오늘 진짜 다 진짜 놀라워. 집에도 이렇게 플레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저 연남동에서 사온 거 풀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빈티지한 너무 예쁜 스푼이랑 이거는 요거트 담아 먹어도 되고 그냥 컵으로 사용해도 되는 볼인데 이거는 제가 원래 좀 있으면 이사를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릇 안 사고 싶었는데 이거 제가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그런 모양이라서 그냥 샀어요. 이렇게 샀고 그다음에 이거는 머리핀. 이거는 여름에 반묶음하고 다니려고 산 거예요. 맛있다.